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4층 통상가 건물입니다. 대구 남구 봉덕동 15m 양쪽 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고 사거리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든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오늘 건물은 전체 금액이 23억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 2022년 2월 9일 사용 승인한 건물로 최신축 건물이고요. 물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15m 코너를 접하고 있으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매매 금액이 굉장히 저렴 하게 나와 있고요. 얼마 전 이곳으로 지나가다가 신축 현장을 보고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와서 구독자분들께 빨리 보여드리려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 통상가 건물이라서 취득세 중과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현재 봉덕동은 여기저기 수많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향후 배후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곳입니다. 잠시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에서 서쪽 방향으로 600m에는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 방향으로는 희망교가 있는 수성구로 진입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15m 바로 맞은편 북쪽으로 주택재개발사업지에 속해 있고 또 그 위쪽으로도 재개발사업지고 또 반대편 남쪽으로 15m 맞은편에도 주택재개발사업지로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아파트 숲으로 변모할 곳입니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요즘 골목길 6m에 있는 상가주택들 20억이 훌쩍 넘는데 오늘 건물 그런 건물들보다 더 좋은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서 가격 또한 더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눈여겨보실 만한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상가 건물을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건물 놓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 불과 19일 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라 아직 임대가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회사 사옥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주인분은 1층 상가는 커피숍으로 임대를 원하시고 계시므로 1층에 커피숍 하실 분들도 임대 문의도 주시면 됩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은 상가 한 가구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현재 보증금 3천에 월 17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층은 상가 한 가구로 보증금 2천에 월 160만원, 관리비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3층 역시 한 가구로 보증금 2천에 월 155만원, 관리비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보증금 2천에 월 115만원, 관리비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전체 상가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관 굉장히 멋지게 잘 지어져 있고요. 최신축이라서 그런지 건물 더 멋스럽게 보여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에는 대리석과 통유리로 전체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로는 15m 그리고 바로 옆으로 또 15m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석과 통유리 양면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3면이 코너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서쪽이죠. 서쪽으로 600m 가시면은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은 이천교를 지나서 희망교를 건너면 수성구로 이제 진입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제가 바로 맞은편이죠. 맞은편에 동아마트라고 보여지시는데 바로 제가 건너가서 골목길을 잠깐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건너편에 있고요.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다른 이제 골목길이 4m 골목길이 있는데요.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을 제가 잠시 비춰드리겠습니다. 봉덕 1동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곳이라고 이렇게 경축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거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효성 중공업에서 임직 1동이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고요. 저 멀리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현수막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붙어져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노후된 주택들로 재개발이 충분히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초반부에 영상을 찍었던 곳에 바로 뒤쪽에,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으로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건물은 향후 지가 상승과 굉장한 값어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맞은편으로 또 코너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저 뒤쪽으로도 지금 현재 재개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아파트 숲으로 변모할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건물은 사거리 코너에 있는 만큼 삥 둘러가면서 아파트 숲으로 이제 변모할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면 정도가 코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거리 코너이기 때문에 남쪽으로도 코너, 그리고 서쪽과 북쪽으로도 이렇게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와서 1층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층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통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사거리 코너인 만큼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도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북서쪽으로도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좌측에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층 지금 현재 앞문은 잠겨져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좌측이죠. 좌측으로 보시면은 전체 주차 4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차가 2대가 지금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2대가 되어져 있는 만큼 주차는 6, 7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닥은 칠을 할지 그거는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주인분께 문의해서 답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고 쪽으로 보시면은 SMC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 쪽과 이제 후면 쪽 보시면은 후면이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하고 다 대리석과 통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후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비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1층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가 안으로 들어왔고요. 상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1층은 전체 2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면적이 2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밖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북서 방향과 이제 남쪽으로 보시면 통유리로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자, 상가이기 때문에 층고 높이 굉장히 높죠. 요즘은 커피숍 예를 들어 이제 임대가 완료되어진다면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건물 쓰임새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제가 들어왔던 문 바로 왼쪽에 또 다른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수도 계량기가 요 주차장 외에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건물들은 주차장 쪽에 수도 계량기가 놓여져 있으면은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서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건물은 뒤쪽으로 수도 계량기도 잘 뽑아 놓으셨고요. 자, 현관문을 열고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보시면은 3면 전체 빙 돌아가면서 내땅과 인도블럭 사이에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깨진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쪽 벽면으로 보시면은 또 조경도 이렇게 이쁘게 잘 숨겨져 있고요.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우측으로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실 바로 밑에 청소 도구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계단 올라서면은 좌측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전체 폴리린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타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4층부터 옥상부터 설명하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들어왔고요. 자, 엘리베이터는 보신 것처럼 TK 엘리베이터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8인승인데도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다른 8인승보다 더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옥상에 올라가서 오늘 건물 주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외에는 보시는 것처럼 복도 쪽에 이렇게 위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도 쪽에 보시면은 통창으로 계단식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옥상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모서리마다 곳곳에 배수관을 이렇게 잘 설치를 해 두셔서 물 막힘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옥상도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물 배관 쪽으로 보시면은 구배를 굉장히 잘 해 뒀기 때문에 물 고임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벽면 쪽에 보시면은 기둥 벽면 쪽에도 위쪽에 대리석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남쪽과 북서쪽 보시면은 벽 높이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오늘 건물 옥상에서 직원들과 뭐 파티 겸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벽이 너무 높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북쪽과 이제 남쪽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요.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으로 보시면은 아파트 숲으로 이렇게 빙 둘러져 있는데요. 저 아파트를 지나면 바로 신천대로가 있고요. 신천대로 건너면 바로 수성구로 진입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대백플라자가 앞에 보여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주변으로 빙 둘러가면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앞쪽에 앞서 1층에서 설명드렸죠. 영남교회 바로 옆쪽으로 전체 봉덕 1동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뒤쪽에 또 보시면은 포크레인 두 대가 굉장히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게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쪽에도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고 봉덕동은 수많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앞으로 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상가는 정말 괜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층으로 내려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상가 건물이지만은 건축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게 영상으로 나타나고요. 자, 4층에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층에 들어왔습니다. 4층에 보시면은 4층 역시 마찬가지로 통유리로 남쪽과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현재 전기가 설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통창으로 인해서 상가 안쪽이 굉장히 맑습니다. 굉장히 밝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하고 그리고 동쪽이죠. 또 두 개의 창을 내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굉장히 밝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왔던 문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또 문이 하나 있는데요. 밖으로 나가보면 자, 이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샤시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을 잘 해 놓으셨어요.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탕비실로 사용을 하셔도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앞에 또 문이 하나 있죠. 문을 열어보면 이쪽에 또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환기창 뽑혀져 있고, 자, 화장실 안쪽에도 보시면은 타일, 굉장히 깔끔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에도 보시면은 몰딩으로, 모서리 부분에 몰딩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잘 하셨는 게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온 건물은 상가지만 꼼꼼하게 시공을 잘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층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1층과 동일합니다. 평수는 23평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간만 23평이고 뒤쪽 공간까지 합치면 25평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공간에 보시면 수전을 이제 미리 뽑아 놓으셨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또 배관을 뽑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공간에 싱크대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층 임대 놓는데도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3층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층이고요. 3층은 4층과 1층보다 면적이 더 넓습니다. 전체 29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조는 동일합니다. 1, 2, 3, 4층 구조는 동일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3층 역시 통창으로 굉장히 밝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또 다른 공간인데 여기에 아마 기둥 쪽에서 이 기둥 사이로
여기 가벽을 세우고 뒤쪽에 탕비실로 만들 예정인 것 같고요. 자, 이쪽에도 보시면은 배관과 수전이 이제 뽑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싱크대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앞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2층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4층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계단마다 이래 통창으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2층입니다. 자, 2층 역시 3층과 동일합니다. 구조 동일하고요. 평수도 2층도 29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건물은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광고 효과에도 탁월 할 것 같고요. 3면이 이제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상가가 어떤 상가가 들어와도 광고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맞은편에 이제 또 상가 건물을 이제 비춰드리자면 1층에 세븐일레븐 이제 편의점이 들어와 있죠. 편의점 저 건물 역시 3면이 이제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 건물과 광고 효과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도 광고 효과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거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3층과 동일하게 이쪽에도 보시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벽을 세우셔서 이쪽에 탕비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는 동일하고,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1층에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제가 이쪽으로 이제 많이 지나다녀요. 지나다니다가 건물이 올라갈 때부터 유심히 이제 지켜봤는데 이 건물 가격이 굉장히 이제 비싸게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생각보다 싸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오늘 건물은 대구에서 상가를 이제 구입하시려고 생각했던 분이라면 오늘 건물 정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자, 15m, 오늘 건물은 15m, 자, 15m. 사거리 코너에 이제 접해 있는 물건으로, 자, 가장 중심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건물 아파트 숲으로 빙 둘러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진다면 가장자리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4층 통상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가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192제곱미터, 구단위로 58평, 건물 연면적 395제곱미터, 구단위로 119.4평, 사용승인 2022년 2월 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15m, 15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매매금액 23억, 용자 10억, 보증금 예상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9천만원에 인수금액 12억 1천만원, 월수익 645만원에 은행이자 27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37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순수입이 37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가 수익률로 보시면 상가 수익률도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건물 370만원 중에 부가세는 별도로 받는다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층이 상가 입점 시 3면 쪽에서 다 보이는 곳이라서 광고 효과에 탁월하고요. 본 건물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더욱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구 봉덕동 15m 15m 코너를 접하고 있는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건물은 회사 사옥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하셔도 좋은 매물이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니까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였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